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강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교재 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 교재는 이겁니다. 주전부죠, 그죠? 주택관리사고,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이걸 다 이제 기본서를 마스터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문제집이 또 나올 겁니다. 무슨 기본서니까, 예, 기본서 그 교재 88쪽입니다. 88쪽. 예. 예, 88쪽이죠. 그죠?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우리가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이런 걸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요 제목 이제 기억하셨죠? 네, 현해주 외상권 기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금융자산이다. 예. 비금융자산이라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현금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죠, 그죠?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예, 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이제 현금 예금인데, 요 현금 예금 계정과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계정이죠. 그죠? 첫째. 현금 과부죠. 두 번째, 소액 현금. 세 번째, 당좌 차월. 예, 요 세계적인 관련 계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우리 잠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88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뭐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정의의 나와 있는데, 즉 말해서, 예, 우리가 이 금융자산이라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현금을 수취하거나 현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거 금융자산이다. 그럼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뭐라고? 금융부채. 현금 외를 받을 권리를 뭐라고? 비금융자산. 현금 외를 지급할 의무를 비금융부채이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현금 받을 권리. 내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현금. 이걸 현금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금융과 비금융이다. 그죠? 예. 그걸 구분하시면 되고. 제 넘기세요. 90페이지. 예. 그거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자산 나와 있죠, 그죠? 현금은 우리가 돈을 말하고, 현금성 자산 그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이행자 수표, 송금 수표. 그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수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우편한 증서, 뭐 꼭 필요하신 분은 그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용어 같은 거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이 그거 보면 송금 수표나 우편한 증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계는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즉 전 세계에 150개국 나라들이 표준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도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후진국도 있죠. 그죠? 우리 과거에
과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좀 기억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저기 어디에 뭐 돈을 보낼 때 우리가 편지 봉투에다가 이 돈을 바로 넣기도 했지만은 우체국에 가서 뭐 소액한 일에 바꾸어서 돈이었잖아. 그죠? 그런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송금 하응하는 겁니다. 요즘 잘 안 쓰죠. 그 요즘은 뭐 폰으로 보내도 되고 뭐 온라인 그죠? 얼마든지 보낼 방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거는 왜 이러냐 이러면은 이거 우리나라에 사용 안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50개국 나라들이 표준적으로 쓸 수 있는 국제의 기준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우리 해당 안 하는 것도 왜 후진국에는 아예 있으니까 나왔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만기된 아시겠죠, 그죠? 예, 공사채 이자표다.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해야 됩니다. 결산일이 아닙니다. 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기 보시면은 환매 채권이라든가 다시 대팔 수 있는 거죠, 그죠? 상환 내가 다시 상환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우선주, 기타 예금 등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결산일. 우리가 회계에서는 거의 다 뭐 1개월이다, 3개월 나오면은 결산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결산일부터 뭐 3개월, 결산일부터 1년이 나오는데 요거는 언제다? 현금자산에 딱 기억하시면 언제? 취득일로부터 3개월. 그거 하나.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취득일로부터 상을 가는,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아래 3번에 보면 뭐 예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쭉 여러 개 되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러겠습니다. 자, 이번 예금으로서 그 계약 기간이 1년 내에는 단기. 그래서 뭐, 단기 금융 상품이다, 단기 예금이라도 되고,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 장기를 하면 됩니다. 그 구분하시면 돼요. 예, 아시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91쪽에 보시면 그 뭐 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 아래 보시면 기타 은행 예금 있죠. 뭐 CD라든지 양도성 예금 정서 등등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시험에 안 옵니다.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아시겠죠? 넘기세요. 넘어가서 92페이지. 자, 우리가 방금 현금 및 현금자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92쪽에 한번 보세요. 기본 예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 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자산은 얼마냐? 물어보죠. 그죠?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거 얼마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1번. 만기된 이거 현금 맞네, 그죠? 만기된 송금 수표, 이것도 현금 맞네, 그죠? 부도 수표는 아니죠. 부도 났으니까, 그죠? 그거는 제외, 알겠죠? 어떤 분 물어봅니다. 그 부도 수표는 그럼 무슨 계정이냐 물어보죠. 이거 자산 계정입니다. 부도 났는데 왜 자산이냐? 부도 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엄을 받았죠. 엄을 받으면 장부에서 뭐라 하죠? 받으름이라 하죠. 그죠? 받으름이라 해놓는데 부도가 나버리면 요걸 감소시켜버립니다. 대변에 보내버리고 요걸 없애버리죠. 자산의 감소 대신에 요게 들어옵니다. 부도수표. 엄은 이제 못 받게 됐다. 그죠? 대변에 보내버리고 차변에 부도수표.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받으러 가야 되죠. 그죠? 그 사람. 부도 낸 사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돈 주세요 하고 그걸 소구라 이랍니다. 소구한다. 그런데 그때 받기 전까지는 부도 수표를 해놓는데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못 찾겠더라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죠. 그죠? 대변의 부도 수표, 차변의 이제 대손, 돈 떼잖아. 대손 상각비 또는 손상 차손 처리하면 됩니다. 그때 비용 떨어버리죠. 그죠? 아시죠? 요거는 자산 계정을 처리하는 겁니다. 부도 수표나 부도면 자산이다 하는 거 아시고. 다음에 배당금 영수 이거 현금 맞네 그죠? 현금 여행자 수표 뭐 수표는 모두 현금 처리해 버립니다. 예, 20만 원 현금이고 선일자 수표 이거 선일자 수표 나왔네 그죠? 선 먼저 선자 씁니다. 일자 날짜죠 그죠? 날짜
미리 발행하는 수표. 이걸 설자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날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 5일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10월 5일인데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면 돈 줘야 되잖아. 그죠? 돈을 내가 수표를 하나 끊어 주면서 날짜를 이렇게 해 버립니다. 이렇게 발행 날짜를 갖다. 당연히 오늘도 해야 되잖아. 그죠? 오늘도 해야만 이 사람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가겠죠. 그런데 미리 이 사람과 나하고 미리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지금 돈 없다. 돈 없으니까 돈은 요때 줄게. 그런데 확실한 내가 약속 영수증을 주는 게 아니고 요거 줄게. 수표. 이거는 불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바로 이거는 엄수표 부도법에 걸리면 바로 구속되어 버립니다. 이거 줄게. 요날 찾아가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수표 발행일을 갖다가 미래 날짜로 발행하죠. 그러면은 요날 주겠다는 말이잖아. 그죠? 결국은 뭡니까? 엄의 만기라고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요 선조 수표는 우리 회계상에 엄으로 봅니다. 엄. 받으면은 무슨 엄? 받으름. 요걸 내가 발행해서 지급하면은 무슨 엄? 지급엄으로 처리합니다. 아셨죠? 그 엄으로 처리한다. 하나 아시고. 예, 그럼 이거는 제외다. 현금 아니다. 그죠?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 타인 발행 엄이니까, 엄은 현금 아니죠? 받으름입니다. 그죠? 급료 과불증 당연히 아니죠. 그죠? 제외. 가계 수표, 현금 맞네.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오지 선다 답이 나와 있죠. 1번 얼마, 2번 얼마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계산하는데 이게 암산이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물론 뭐 되시는 분 잘 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이제 뭐라 합니까? 그렇죠. 계산기를 해야죠.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계산기하고 연습장 다 딱 가지고 있죠. 컴퓨터 앞에 연습장하고 계산기하고 딱 준비해놔죠, 그죠? 예, 준비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뭐라 계산 들어갑니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 아셨죠? 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회계 원리 공부하실 때는 그냥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꼭 연습장하고 계산기요. 이걸 필수로 딱 준비하셨다가 제가 강의할 때 필요한 부분 좀 메모도 하시고 또 문제 풀이할 때는 같이 문제 풀고 제가 풀 때 여러분도 푸세요. 알겠죠? 자, 그럼 뭐 이거 더해봐야 되죠. 그죠? 이거 더해봐야 되는데 500000, 850000 하면은 동그라미 너무 많잖아. 그죠? 그냥 이럴 때는 딱 보면은 동그라미 4개 정도 좀 생략하자. 아시죠? 앞자리만 다면 되죠. 그죠? 4, 3, 2, 4, 0. 알죠? 5, 8, 5, 2, 5, 2, 4, 2, 5, 0이네. 앞에 2, 5 찾으면 답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 뒷자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몇 개인지 안 봐도 돼요. 그냥 2, 5 자연수만 봐도 벌써 답이 보입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답 찾으시면 돼요. 예. 하는 요는 아시겠죠? 그죠? 계산기 할 때 무조건 이거 이리 치지 마시고. 다 하지 마시고 한 4개 공통 있잖아. 그죠? 딱 잘라버리고 이거 딱 자르고 와서 요것만 계산해. 50, 85, 25, 20, 40, 30. 계산기는 자꾸 이거 뚜디볼수록 넣습니다. 알겠죠? 이거 자꾸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연습하세요. 별도로 뭐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 복습이고 시간 줄이고 따로 안 하셔도 된단 말씀입니다. 이거 자꾸 하시다 보면은. 예.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 잠깐 제가 잠깐 한번 찾아드릴게요. 예. 이제 제가 가보면 114쪽 한번 보세요. 114쪽에. 그거 보면은 적중 예상 문제라 나오죠? 그죠? 이거 보면은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2번 문제라든지 3번 문제,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2번이라든지 3번, 그 4번. 예.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2번, 그 114쪽,
2번, 3번, 4번.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온다. 뭐, 원점에 우리 한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5쪽입니다. 115쪽에 3번. 자, 제가 문제를 딱 이제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풀다가 잘 딱 막히는 게 있으면은 제 또 보시고, 제가 또 풀어갈 테니까. 자, 해설은 가능 보지 마세요.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생각하시고 풀어봐야 내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죠? 자, 3번 문제. 한국 채택 국제의 기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IFRS, 이렇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K 나오기도 하고, 이건 코리아, 그죠? 보통 요걸 생략을 많이 하죠. 요래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IFRS. 알겠죠? 뭐 국제의 기준이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국제, 세계. 150여 개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겠습니다. 통화는 돈이니까, 그죠? 713-800. 여러분들 바로 계산기 뚫리면 되죠, 그죠? 수입인지는 아니죠. 제외 배당금 영수증, 이거 맞네, 그죠? 1512000. 가불증 아니죠. 제외.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 현금이네. 소현금 당연히 현금이죠. 그죠? 현금 32,000원. 타인 발행 약소금 이건 아닙니다. 그죠? 받으려면 처리해야죠. 끝났네. 끝났습니다. 그죠? 이걸 그래 이제 이런 걸 암산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800 하고 1 올라갔다 또 5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되면 개성이 빨리 개성을 하셔야죠. 그죠? 예, 빨리 뚫어보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2635. 맞는지 모르겠네. 아, 맞네. 저는 암산 잘합니다. 농담입니다만은. 농담이 아니면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좁 줄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암산 잘했습니다. 뭐, 제 뭐, PR입니다만은. PR카는 뭡니까? PR카는 PR고 알리건 알린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제가 투산 8단이 있습니다. 국가대표였습니다. 주산 경기대에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뭐, 별로 주산 안 합니다만, 그냥 암산을 잘 합니다. 뭐, 자, 보세요. 예, 끝났죠, 그죠? 예, 되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자, 어차피 이제 요 돌아온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작성한 현금계정 명세서이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에 따라 현금 및 현금 자산 계정에 기록해야 될 금액이 얼마고 물어죠. 그죠? 박스. 보세요. 그러면은 4번 문제. 지폐 및 주화. 이거 현금이네. 그죠? 서울 회사가 발행한 수표다. 그죠? 예. 지금 이 회사가 누구죠? 한국이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서울에서는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니까 뭡니까? 현금 맞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에서가 아니고 한국회사가 발행했다.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그럼 현금일까 아닐까요? 맞습니다. 현금입니다. 왜? 우리는 현금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당좌예금도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그냥 같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것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발행했던 거는 받았으니까 당좌예금이 되니까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타인이 발행했던 수표는 현금이고, 여 들어가는 거는 현금도 들어가고 당좌예금도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야 된다. 아시죠? 자, 디귿. 우표 아니죠. 제외. 리얼. 양도성 예금정서인데 기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간이 3개월 내면은 현금이고, 3개월이 지났으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거 보니까 지금 만기가 언제죠? 오늘이 언제입니까? 1년도 말이잖아. 그죠? 만기가 내년 8월 달이잖아. 3년이 지났죠? 아니다. 제외. 그죠? 수익 정권인데 잘 보세요. 수익 정권은 보니까 11월 13일 날 취득했는데 만기가 내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13일부터 12월 13일, 1월, 1월 13일, 요거 3개월 내내, 그죠? 3개월 내, 맞죠? 그럼 요건 현금이다, 그죠? 70만원. 네. 대안이 발행한 신종 기업어입니다. 다른 회사가, 우리 한국이잖아. 다른 회사 발행, 어음을 받, 어음은 아니죠. 어음은 받을 의미니까, 그죠? 제외다. 끝났네. 요렇게. 그죠? 요거, 요런 거는 여러분들 딱 떼세요. 떼고, 그죠? 1005 해서 정답 1번.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게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시고, 예,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 예, 이번에는, 예, 92페이지 보세요. 92쪽. 예, 92쪽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요 계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금 과부족이죠.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장부를 마감해 보니까, 그죠? 예, 장부상에 현금이 100원인데, 현금이 100원인데, 시제. 이건 우리 현금은 실제란 겁니다. 시제라 해요. 시제. 때시자 썼어요. 현재 재고 이 말입니다. 그 장부는 100원인데 오늘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80원이더라. 그죠? 부족하잖아. 그죠? 또는 장부는 100원인데 시제가 뭐 120원이더라. 이럴 수 있잖아. 요런 차이. 요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차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원인을. 그때까지 찾기 전까지 요걸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에 넣어 놓습니다. 일시적 가계정이죠. 가짜 계정이죠. 이런 우리가 가짜 계정이라 합니다. 가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가짜 계정, 가짜 계정. 거짓 가짜 써죠. 그죠? 아, 이거 일시적으로 해 놓는 계정입니다. 현금 과부족. 많거나 적거나. 알겠죠? 그걸 확인해 봐야 되죠. 확인했다가 이게 이제 밝혀지면 이걸 없애버리고, 결산일까지 알 수 없다. 부족하면 잡 손실로 떨어버립니다. 많으면 뭐로 반대로 잡 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현금 과부족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이제 나가시잖아. 그죠? 나가셔서 이제 실무에 가면 이 계정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이걸 사용하면 그냥 우리가 돈이 부족하죠, 그죠? 그러면 가지급금 처리해버립니다. 돈이 좀 남으면은 가수금 처리해버리고. 왜냐하면은 이걸 처리해버리면은 만약에 감사가 와서 감사할 장부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거 와, 이래 부족하냐? 대본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답변 못하죠? 아직 원인을 모르는데. 회사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아파트에서 가능은 하지만은 사용을 안 합니다. 회사도 잘 사용 안 합니다. 이 계정은. 그냥 우리 이론상이지. 참고로 아세요. 돈이 부족하면 뭘 한다 그랬죠? 가지급금 떨어버립니다. 돈이 이제 가지급금 무슨 뜻이죠? 돈은 주기는 좋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줘놨는데 그 직원한테 뭐 생필품 좀 사오라고 줘놨는데 아직 물건 돈 안 가왔다. 연수 아직 못 받았다 이거죠. 그죠? 돈은 나갔는데 연수는 곧 올 거다 이 말이니까. 예, 그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잘 사용 안 해요. 말 뜻은 아시겠죠? 우리는 이론상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예. 그리고 93쪽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해서 장부 기장하죠. 그죠?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거래죠. 모든 뭐, 이름도 거래잖아. 그죠? 자산의 증감 변화, 물건 사오고 팔고, 돈 빌리고 갚아주고,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장이 되잖아. 그죠? 기장을 해야 되고. 그게 부기. 기장하고. 그리고 이제 결산 때 마감하는 거잖아. 그죠? 마감. 직계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모든 게 장부에 기장됩니다. 그럼 분기를 한다는 거는 장부 기장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모든 거래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분기를 해야 되죠. 그죠? 분기. 근데 분기 자체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붕괴는 우리 자회는 뭐라고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만 알고, 그때 제가 지난번에
입문과정 해드리면서 거기에 교재 있는 거 붕괴 그죠? 열 몇 가지 있었잖아 그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 강의는 회계학 강의 하시는 분들 보면 10, 10명이면 7, 8, 10중 8, 9가 전부 붕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시험에 붕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안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쪽으로 직권 안 하고 붕괴는 기본만 알고 되고 자산 증가, 자산 감소만 알면 되고 저는 이쪽으로 직권 안 하고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붕괴 쪽을 안 합니다. 대부분 보면 붕괴를 시작합니다. 전부 다. 왜? 그게 원칙이거든요. 이제 고물 좀 하시던 분들, 재수하는 분들은 다른 분한테 들어봤다가 저한테 들어보면 그 강의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뭐냐 하면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럽니다. 접근 방식이. 예, 근데 10중 8구하고 저하고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차이점만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세요. 예, 이번에 그니 붕괴 같은 거는 아 이래 붕괴를 하는구나 참고를 아시지 이걸 붕괴를 막 꼭 막 이래 내가 해야 되고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중요한 건 중요하다 말씀드릴 테니까 예 다음에는 거기 보시면은 소액현금 나와 있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요거 요거 소액현금. 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장부에다가 이제 기장을 이제 합니다. 그죠? 기장을 하는데 사무실에 비상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상금 그죠? 비상금. 비상금 그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하죠? 예, 전도금이라고 그러죠. 전도금이랍니다. 이 비상금. 아니 갑자기 어디 뭐 저기 출장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죠? 그러면 저 경리과에서 돈을 타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왔다 갔다 결제받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사무실 비상금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가보시면은 아파트 관리실에도 비상금이 있습니다. 이 소액금이. 뭐 단지마다 다릅니다만은 보통 막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썼다가 다시 또 연수증 가져와서 이제 처리하면 되죠. 그죠? 예, 거의, 요게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이걸 우리가 장부상에는 뭐라 부른다? 예. 소액현금이라 하는 겁니다. 현금이죠, 현금. 예,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격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썼다가 또 연수증 이어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전도금 하는 겁니다. 이게 소액현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소액현금. 그런데 이걸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정해놓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래 정해놓죠. 1월 달에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인데 이달에 한 달 동안 쓰고 나니까 한 70만 원 썼더라. 30만 남아있죠. 그 다음 달에는 이것도 70만 원 줍니다. 보태주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 매월 시작할 때는 100만 원씩 같이 시작한다. 요걸 뭐라느냐.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증액 자금을 먼저 준다 해가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인프레스드 시스템이라 하는데 증액 자금 전도법. 그럼 요렇게 일정액 없이 필요할 때마다 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아니 불자 쓰겠죠. 그죠? 부증액 자금 전도법. 알겠죠? 예. 뒤로 넘겨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94쪽을 보시면은 아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시면은 소액 현금에 대해서는 아 이런 식으로 해주는구나 아시겠죠? 붕괴를 아 이런 식으로 저는 붕괴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 판로서만 하고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한번 보세요. 예. 다음 여섯 번째 아래 보시면은 당좌금 나오죠, 그죠? 우리 당좌금이라 하는 것은 예. 말하면은 언제든지 그죠 현금화 할 수 있죠. 이거 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집에 돈을 보관하기가 불안하잖아, 그죠? 뭐 도난 당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은행에다 돈 넣고 나서 거기 이제 은행에서 수표책을 줍니다. 수물장부금 주면은 그 수표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물건 10만 원씩 샀다, 뭐 10만 원 적고 사인해 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이랍니다. 그럼 그 수표 소지인이 그거 가지고 은행 가져가겠죠, 그죠? 가져가서 돈 찾아가는 거고. 그런 게 당좌 거래, 당좌 거래. 그런데 당좌 차원이 뭐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예금이 100원인데 수표를 발행해서 예금은 이제 100원인데 수표를 발행하면서 130원에 발행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30원 지급이 안 되잖아. 그죠? 불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맺어 놓습니다.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걸. 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마이너스 부족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쉽게 우리 가정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해놨다고 뭐 은행 얼마까지 한도가 있겠죠. 그죠? 아, 내가 500원까지는 돈 없어도 은행 예금 없어도 내가 은행에서 빌려줄게 해놨습니다. 요걸 뭐라 한다? 당좌 차월이라 하는 겁니다. 부채죠. 그죠? 부채. 이거 당연히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 요거는 가짜 계정, 이거는 자산, 이건 현금이고 자산이고. 요거는 당연히 부채겠죠. 그죠? 부채.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예금 들어오면은 그거 먼저 갖고 나서 내 장부를 하는 거죠. 요거 잠깐 거기에 95쪽에 기본 예제 한번 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현금 30만을 예금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차변의 당좌 예금, 대변의 현금, 그죠? 두 번째, 상품 40만 원 매입하고, 매입했잖아.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예금 얼마밖에 없습니까? 30만 밖에 없죠? 그럼 대변, 3만 밖에 없죠? 대변의 당좌 예금 3만 원, 부족분은 뭐로 처리하고, 당좌 차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만 원씩 물건 팔았습니다. 팔고, 돈은 받아서 예금했습니다. 그럼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이 되고, 그죠? 그 아래 당좌 예금이, 그게 예금 먼저 해야 되잖아. 그죠? 당좌 예금 2만 원 빼, 아, 당좌 차월 참 만 원 빼고 나서 예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그 당좌 예금은 2만 원 권을 밑에 열어봐야 되죠. 그죠? 예. 예. 그 상품 팔았지 않습니까? 대변의 상품. 그죠? 3만 원씩 팔고, 은행에 뭐가 있었다? 당좌 차월이 많이 있으니까 갖고 나서 나머지는 뭐 하죠? 그렇죠. 당좌에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개해야 됩니다. 8번. 선의자 소표 방금 말씀드렸죠. 요거는 예, 음으로 처리합니다. 음. 받으면 받으름, 취급하면 취급음입니다. 예. 예. 선의자 소표까지입니다.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현금 예금하고 현금 예금 관련 계정이 다 끝났네. 그죠? 예. 여기까지죠. 그죠? 예. 우리 방금 현금 현금 자산 봤고 여기 관련 계정 세 개. 그죠? 현금 과부죠. 소의 현금 당좌 차월까지 봤습니다. 요 계정은 무슨 계정? 부채 계정이다. 요거는 현금이니까 자산 계정. 요거는 가짜 계정. 알겠죠? 현금 과부죠. 그러니까 가짜 계정입니다. 가짜 계정. 가 계정이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그거 보니까 이제 96페이지 한번 보세요. 96쪽 보니까 뭐가 있죠?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칠판에다 예를 들었는데 실제 문제 풀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 은행 계정 조정표.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